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제가 최근에 섀도우 팔레트들을 리뷰하면서 요즘 트렌드는 약간 몽환적이고 파스텔 톤의 흐리흐리한 그런 컬러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진짜 그 몽환의 끝판왕인 컬렉션을 발견을 했어요. 바로 투쿨포스쿨의 태그 원더랜드 컬렉션인데요. 아이섀도우랑 치크 두 개, 글리터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컬러감이 진짜로 엄청나게 몽환적이고 흐리흐리 몽롱 이런 느낌이라서 오늘은 그 제품들을 소개하면서 같이 그걸 메이크업을 완성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지금 베이스랑 눈썹 그리고 입술까지 바르고 온 상태고, 오늘 제가 소개할 투쿨포스쿨 태그 원더랜드 컬렉션은 아이섀도우 팔레트 하나, 글리터 하나, 치크 두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11번가에 딜이 엄청 저렴하게 떠서 이거 4개 다 해서 25,000원 정도 주고 샀어요. 사실 이 제품들 구매하고서 저도 지금 처음 얼굴에 써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어요. 먼저 섀도우 팔레트는 요거 패키지부터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이고, 이거 특이한 게 거울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9가지 컬러로 구성된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섀도우 팔레트 타입이고, 다섯 컬러는 매트한 컬러, 네 컬러는 펄이 들어있는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실제로 딱 받아보고서 이거랑 비슷한 게 있다 생각을 한게 있는데, 바로 요거 페리페라 봄바람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랑 클리오의 스트릿 파스텔입니다. 근데 보면 스트릿 파스텔에서 제가 비슷하다고 느꼈던 거는 요거 살구색이랑 요거 매트한 브라운이랑 요거 매트한 약간 모브 핑크 이런 컬러인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스트릿 파스텔이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또 페리페라 봄바람에 넣는 계획이 있구나, 이거는 진짜 분위기 자체는 엄청 비슷해요. 페리페라 제품이 훨씬 더 명도가 높고 훨씬 더 밝은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랑 똑같은 컬러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손목에도 이거 발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발색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손목 발색 다한 번씩만 한 거거든요? 근데도 그냥 보이는 그대로 발색이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컬러가 되게 차가운 것 같기도 하고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톤에 상관없이 어떤 메이크업이든지 다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먼저 이 컬러를 사용할게요. 이거 베이지 같기도 하고 아이보리 같기도 한 이런 컬러인데요, 그냥 눈두덩 전체에 베이스 컬러를 한번 깔듯이 쓱 깔아볼게요. 이 컬러는 제 피부톤이랑 되게 비슷해서 그런지 뭐를 발랐다는 느낌은 잘안 드네요. 그 다음에는 브라운이 살짝 섞이고 베이지도 살짝 섞인 그런 피치 같은 느낌입니다. 쌍꺼풀 안쪽으로 대충 슥슥 바를게요. 가루날림이 살짝 있어요. 근데 심하지는 않고 발색은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제가 이거를 인스타그램에서 리뷰를 정말 많이 봤는데, 사용하는 사람의 피부톤에 따라서 다 발색이 약간씩 다르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거는 브라운인데 약간 핑크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컬러는 눈 꼬리 쪽에 음영을 더해보겠습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제형이긴 한데요, 컬러 자체가 강한 편이 아니라서 은은하게 쌓여요. 흐린 컬러치고는 발색이 굉장히 보이는 대로 잘 되고, 일반적인 보들보들 섀도우 정도의 가루날림? 나 얘는 약간 자주빛인데요, 회색을 조금 더하고 채도가 많이 빠진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걸로 눈 뒤쪽에 조금 더 진한 음영을 넣고 눈 앞에도 살짝 컬러감 넣을게요. 그 다음으로는 저는 이거를 얹고 싶은데, 펄이 콕콕콕콕 박혀있는 컬러예요. 이런 제형의, 이런 펄감의 컬러들은 무조건 펄이 날려요. 한번 털어서 쌍꺼풀 안쪽으로 눈 가운데에다가 살짝 넣을게요. 이렇게 얹어봤고요. 생각보다 펄감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네. 요게 아까 손목에 발색해봤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손에다가 묻혀서 약간 피치 코랄 베이스에 오팔 펄이 들어있어요. 눈두덩 가운데에다가 찍어서 바를게요. 근데 이것도 약간 펄이 날리네요. 손으로 바르는데도 펄감이 강하지는 않은 편인데 좀 촉촉한 느낌을 내주는 글리터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브라운 같기도 하고 약간 브론즈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대충 그런 느낌이에요. 얘를 해가지고 눈 동공 뒤쪽으로 해서 살짝 얹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브라운 느낌이 많이 나는 컬러다. 크게 막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각도에 따라서 색감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얘는 엄청 연한 베이비 핑크에다가 화이트 펄 같은 느낌이에요. 눈 앞머리에다가 펄감 살짝 넣을게요. 이게 펄이 전체적으로 다 날리네요. 펄 입자가 좀 작아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아이섀도우는 했고 언더에다가 글리터 얹어볼게요. 이렇게 잔 펄이 엄청 많고 큰 펄이 뜨문뜨문 들어있는 촉촉해 보이는 제형이더라고요. 여러 번 덧바른다고 쌓이지 않고 여러 번 덧바르면 베이스가 벗겨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언더에 그냥 슥슥 바를게요. 근데 이게 또 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안 묻어나. 오히려 초보자분들은 쉬울 수도 있어요. 글리터 언더에 발랐는데요. 어떤가요? 이게 잘 보이나요? 그리고 방금 쓰면서 느낀 건데 글리터에 수분감이 진짜 많아요. 수분감이 많다는 건 바르기에 편하다는 거긴 한데 이런 게 잘못 바르면 이렇게 픽스되면서 얼룩덜룩 픽스가 되기 쉽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용하기 편한 글리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 빨리 해가지고 아이 메이크업 완전히 완성을 했고 이제 블러셔 두 컬러를 한번 발라볼 건데요. 바로 요거 투쿨푸스쿨 태그 원더랜드 치크밤, 얘는 1호 피치 헤븐이랑 얘는 2호 이브닝 무브 컬러예요. 이 광택감이 되게 독특한 것 같더라고요. 각도에 따라서 정말 오묘하게 빛나는 약간 이너 같은 느낌의 광택감이라서 꼭 써보고 싶었고 밤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눌리는 밤 타입입니다. 근데 확 눌리지는 않고요. 이렇게 단단한데 누르면은 눌리는 브러쉬가 제일 기본적인 툴이니까 브러쉬로 한번 발라볼게요. 먼저 피치 헤븐 요것부터. 발색이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은데 펄감이 뭐야, 금붕불상이야 이거? 아니 잠깐만,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 이런 쉬머한 펄감의 블러셔들은 볼에 얹었을 때 저처럼 모공이 많거나 요철이 많으면 그게 확 부각이 된답니다. 그리고 아니 여러 번 덧발라도 이게 컬러가 덧발리는 게 아니라 펄감만 덧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광채가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 요거 이브닝 모브 컬러를 발라보겠습니다. 요거는 라벤더 빔이네요. 이렇게 양쪽이 완전히 다르네요. 요거는 좀 예쁜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가 이브닝 무브, 여기가 피치 헤븐. 이거 지우고 이쪽에도 이브닝 무브를 바를게요. 지울 때 사용하는 클렌징 패드는 이거 코코스타 와플 클렌징 패드. 어떤 이렇게 생긴 그냥 와플 클렌징 패드인데 눈에 들어가면 따가워요. 지우고 조성화 TM 스틱 파운데이션이고요.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좋아요. 잘 펴발리고 안에 내장 브러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번에는 퍼프로 한번 발라볼까요? 톡톡톡 두드려서 바르면 브러쉬보다 퍼프에 바르는 게 훨씬 예쁩니다. 퍼프로 바르는 게 훨씬 맑은 느낌이 나네요. 그 대신 퍼프로 바르면 광채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진 않아요. 이쪽도 지우고 퍼프로 다시 바를게요. 근데 지금 바르면서 생각난 건데 이게 밤 타입이라서 보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스크에는 꽤 묻을 것 같아요. 이거 현실에서 바를 일이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맘에 들어. 그래서 저는 요거 이브닝 모브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치크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확대를 한번 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고요. 아까 글리터는 언더에만 발랐죠. 언더 이렇게 촉촉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원하던 타입의 글리터는 아니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아이섀도우를 사실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밋밋한 느낌이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섀도우가 제일 예쁜데요? 그리고 치크는 이렇게 돌리면 광채가 나는 이런 느낌이 됐고요. 이렇게 메이크업도 완전히 완성을 했고 지금 의외로 섀도우 팔레트가 제일 마음에 들고요.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터 베이스인 건 좋은데 이렇게 밀리는 제형인 게 조금 아쉽고요. 치크는
특이해서 사봤어요. 특이해서 예뻐요. 이렇게 해서 오늘 투쿨포스쿨 태그 원더랜드 컬렉션 사용하면서 한번 메이크업도 완성을 해보고 저도 처음 사용하는 거라 어떤지 한번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투쿨포스쿨 태그 원더랜드 제품들을 정가를 주고 샀다고 그러면 많이 아까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고민하고 있다면 다른 분들 후기도 많이 찾아보시고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